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우리 지역에서 연달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건데요. 지역이 온통 축하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작가가 다녔던 광주 효동초등학교 교실. 선배의 노벨상 수상 기념으로 독서 교육이 열렸습니다. 선생님이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의 한 대목을 낭독합니다. 연달아 쏘아 올려지는 조명탄 불빛들을 번쩍이며 흩튀는 총신들의 불꽃을 나는 봤어. 그때 그곳으로 가야 했을까? 학생들도 책을 들어 소설의 한 대목을 읽어보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 책을 쓸때그 글을 어떻게 상상해서 쓰는지가 궁금해요.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작가는 특히 광주 5.18과 제주 4.3 사건 등 국가폭력의 역사적 고통을 소설로 담아왔습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지역민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상 직후 SNS에 맨부커상을 수상했을 때도 감동이었는데 이번 수상은 더더욱 의미가 깊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역 대형 서점에서는 책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지 하루 만에 작가가 쓴 책들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작품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다음에 와서라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5월 단체들도 한강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며 5.18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작가의 그 생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우리 5.18 민주화운동도 자동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돼.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한강 작가 책읽기 행사를 기획하고 작가 초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지역사회에서 감격과 환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노벨상 위원회가 밝힌 이유처럼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한강 작가, 철저한 고증으로 써내려간 작품 소년이 온다는 5.18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된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5.18은 어떤 의미였는지 임지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왜 태극기로 시신을 감싸느냐고, 애국가는 왜 부르는 거냐고 동호는 물었다. 은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강 작가. 서울로 이사를 간뒤 아버지가 몰래 숨겨 가져온 한 사진첩을 보게 됩니다.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작가에게 5월의 광주는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운명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독일 모 기자가 찍어 만든 그 사진첩, 동영상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딸의 정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게 탄생한 소설 소년이 온다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삶을 뜨겁게 그려냈습니다. 집필 전 900명의 증언이 있는 5월 민중항쟁 사료집을 완독하는 등 철저한 고증을 거치기까지 했습니다. 상무대라는 수용소 공간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조명이 안 됐으니까 이걸 반드시 넣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또는 세계사에서 수용소라는 것, 사람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년이 온다 소설 속 주인공이 된고 문제학군의 어머니 김길자 씨는 어젯밤 전해진 한 작가의 수상 소식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의 총불이에 가족을 잃은 오랜 상처를 다시 한번 보듬게 됐습니다. 네 속은 다 이루어졌어. 한강 작가님이 세계적으로 다 알리고 계셔.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살아. 비극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양심과 존엄을 보여준 작가 한강.
44년 전 민주화를 그토록 열망했던 광주 시민들의 정신은 그가 글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아주 고통스러운 소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밝은 쪽으로 가고 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의 질문들을 조금은 변화시켜준 소설이기도 해요.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고향 장흥에서 머물고 있는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딸의 수상 소식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0년 광주에서 3남매 가운데 장녀로 태어난 소설가 한강. 소설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집필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승원 선생의 고명 딸입니다. 1994년 소설 붉은 닻을 통해 등단한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상에 이어 이번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고향 장흥에서 수상 소식을 들은 부친인 한승원 작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라움을 먼저 전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당신 혹시 가짜 뉴스 듣고 속아서 전화하는 거 아니오?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도 있냐 그랬더니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그래갖고 당혹감에 사로잡혔어요. 이어 한승원 작가는 우리 딸의 문장은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특한 감각이 있는 한국어를 맛깔스럽게 살려낸 좋은 번역가를 만났다며 번역가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강 작가를 끈질긴 성격에 아버지를 뛰어넘은 자식인 승업으로 표현하며 크게 칭찬했습니다. 강일 소설 그 신춘문예에 등단한 붉은 덫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제목부터가 그리고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치열한 전쟁으로 날마다 죽음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냐며 기자회견도 열지 않기로 한 한강 작가. 한승원 작가는 이런 자신의 딸을 시적인 감수성을 가진 좋은 젊은 소설가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는 16일 영광 곡성군수를 뽑는 재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장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군수 후보들 간 경쟁만큼이나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장 앞으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선 어르신부터 유모차에 쌍둥이 남매를 태우고 온 부부까지. 평일 오전이지만 투표를 하려는 영광군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영광 앞으로 여기저기 관광지도 많고 먹거리도 좋고 하니까 그런 거 대하고 주민들하고 군민들한테 조금 이득이 될 수 있는 군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이 모두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와서 투표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요. 후보자들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번 재선거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사전투표 열기도 뜨겁습니다. 실제로 사전투표가 진행된 첫날 영광과 곡성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영광 24.68%, 곡성 24.06%로 전국 투표율보다 6.8배 더 높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선거인 수가 적고 후보들 간 접전을 펼치면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투표할 때 우리 영광위에서 군수님 뽑을 때는 언제나 이렇게 많이 와요. 사전투표를 열심히들 해요. 각 정당들도 사전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에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본 투표에서도 승리한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번 장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당 이석하를 군수 만들어주십시오. 지난 20대 대선에서 51.45%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전남. 조국 혁신당의 등장과 진보당의 상승세로 투표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면서 영광과 곡성에서 사전투표율이 60%를 넘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오는 16일 진행됩니다.
16일 투표 결과에서 군수로 결정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군수직을 수행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18회 목포항구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목포항과 삼학도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철 수산물을 현장에서 맛보는 체험부터 유명 가수의 축하 공연, 가요제까지 풍성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항 부두가에 숯불향이 가득 퍼지고 철판에 올린 생선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고등어는 3,000원, 병어는 5,000원. 인근 바다에서 난 신선한 수산물을 싼 값에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작년에 와서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왔는데 오늘 또 때마침 구이 이걸 하는 거여가지고 한 번 더 체험하고 싶어서 취향대로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 한쪽에서는 경매가 한창입니다. 수협에서 갖고 온 싱싱한 해산물을 낙찰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목포의 대표 축제인 한국축제에 와서 오늘 기분 좋게 마늘 고추장 굴비 경매를 받았습니다. 10,000원에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항구축제는 1920년대 선상에서 열렸던 전통 경매시장인 파시를 재현하는 국내 유일의 행사입니다. 흑산도 같은 바다 위에 선상에서 그물로 잡아올린 생선들을 직접 거래하는 그런 관행이 과거에 파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시를 주요 콘텐츠로 잡아서. 이외에도 건맥 체험과 목포 미식 페스타, 디스코 파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원도심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시장과 가까운 곳에 축제 부스를 설치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종합수산물 시장과 홍어의 거리, 그리고 민어의 거리, 건어물 거리, 그리고 근대 역사의 공간까지 축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관람객들이 이곳을 이제 찾게 될 것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흘 동안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박지현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난영 가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 딸 노소영 씨 등 3명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14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노소영 씨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가족이 904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은닉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은닉 재산을 상속받고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관세를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김옥숙 씨가 210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불법 보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